안녕하세요. 혜인입니다. 오늘은 기인에 대한 얘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기인은 사회적 지위가 높고 귀한 사람을 칭하기도 하지만 어떤 상황에서 크게 도움을 주는 사람을 뜻하기도 합니다. 사소에도 이런 기인이 있습니다. 우리는 매 순간순간 일어나는 세상의 일들을 SNS라는 매체를 통해 또는 뉴스를 통해 접하곤 합니다. 그럴 때마다 안타까운 순간 극적으로 그 화를 모면하는 경우도 종종 보지만 또 그렇지 않은 경우도 있다는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인간의 생사는 어쩌면 찰나의 그 운명을 바꾸고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도 해보곤 합니다. 사를 공부할 때 여러 번 언급드린 바 있듯이 모두 그 사회작용을 받지는 않는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럼 그 찰나의 운명을 바꾸는 기인의 종류는 어떤 것들이 있는지에 대해서 상세하게 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첫 번째로 태극 기인이라고 있습니다. 선천에 득이 있고 일체의 흉재를 풀고 나쁜 명을 타고 났더라도 그 나쁜 일이 일어나지 않게 해주는 하늘의 득이라고 합니다. 조상의 선한 공덕을 자손이 받는 득입니다. 흔히들 우리가 인복이 있다는 표현을 쓰기도 하는데요. 어떤 다급한 일에 처해졌을 때 사람들의 도움을 가장 많이 받는다고 할수 있는 귀인이 이 태극기인이라고 하겠습니다. 두 번째로 천주기인이 있습니다. 이 기성이 있다면 먹고 사는 문제는 평생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식복이 풍성하고 신체가 건강하며 복력과 수명을 갖추고 있습니다. 평생 의식주 걱정 없이 살아갈 수 있는 기인이 바로 이 천주 기인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또 다른 기인 중 하나는 천보 기인이라고 있습니다. 평생 복이 넉넉하고 반드시 여러 사람들의 우두머리가 되어 존경을 받는 덕이 있다라고 하였습니다. 다음 알아볼 기인은 문창 기인입니다. 이 문창 기인은 어머니들이 가장 좋아하는 기인이라고도 할수 있습니다. 이 기성이 있다면 총명하여 공부를 잘하는 길신입니다. 글을 잘 쓰며 말을 잘하여 글을 쓰고 말을 하는 것으로 밥벌이를 한다라고 할수 있습니다. 모든 부모님들이 반기고 좋아하는 기인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다음 기인은 급녀록이라고 있습니다. 이 급녀록은 온유한 성품, 유순한 성품, 의리가 있고 음득이 있으며 좋은 인연 등으로 모든 행복을 품고 있다라고 할수 있습니다. 항상 얼굴에 화해한 기운이 있으며 몸가짐에 절도가 있고 세상 사람의 도움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여성의 경우 미모가 매우 뛰어나다고 할수 있고 배우자와 금슬이 좋아 행복을 얻을 수 있습니다. 남성의 경우 처가의 도움을 크게 받을 수도 있습니다. 남녀 모두가 상대로부터 힘을 얻을 수 있고 도움을 받을 수 있는 길신이라고 할수 있겠습니다. 그러면 기인 중에 가장 으뜸인 기인이라는 천을 기인에 대해서는 저희가 좀더 상세하게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천을 기인이 있는 사람들은 총명하고 지혜가 있으며 타인의 도움을 얻을 수 있는 기인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앞에서 설명드린 기인들을 망라한다라고 볼 수도 있을 정도로 가장 강력한 기인이 이 천을 기인입니다. 그러면 천을 기인은 어떤 것이 있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일간을 기준으로 하였을 때, 갑일간인 사람이 지지, 연, 월, 일, 시, 어떤 곳에 있어도 다 천을 기인이 있는 것입니다. 갑일간에 미토와 축토가 있으면 천을 기인이 있는 사람입니다. 을일간에 신금과 자수가 있으면 천을기인이 있는 것입니다. 병일간에 유금과 해수가 있으면 천을기인이 있는 것입니다. 정일간에 해수와 유금이 있으면 천을기인이 있는 것입니다. 무일간에 축토와 미토가 있으면 천을기인이 있는 것이고, 기일간에 자수와 신금이 있으면 천을기인이 있다라고 할수 있습니다. 경일간에 축토와 미토가 있으면 천을기인이 있습니다. 신일간에 임목과 오화가 있으면 천을기인이 있는 것입니다. 임일간에 묘목과 사화가 있으면 천을기인이 있는 것입니다. 계일간에 사화와 모묘기 있으면 천을기인이 있다라고 할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들 자기 지지에 자기 일간을 기준으로 했을 때 지지에 이런 것이 있으면 아주 좋은 천을 기인이 있는 것이니 지금 한번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이 천을기인은 양기인과 음기인으로 나눠지는데, 계절의 순환이 음으로 돌아갈 때 음기인의 덕이 더 크고, 양으로 돌아갈 때 양기인의 덕이 더 크다라고 볼수 있습니다. 하지만 굳이 나누지 않더라도 기인이 있기만 해도 반기지 않을 수가 없는 기인이 바로 이 천을기인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출중한 인물을 낳고 부귀 공명을 누리게 하는 길신의 작용을 하고 있고, 합을 좋아하며 형충파해가 있다면 기인의 작용이 반감될 수도 있고 약해질 수도 있습니다. 또 형충파해가 있을 때 기인의 작용을 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어떤 기인이든 지지에 형충파해가 있다라면 그 기인의 작용은 하지 않을 수 있다라는 점잘 알고 계시면 좋겠습니다. 천상의 길신으로 태월성이 임하는 자리인 바 오직 진토와 술토에는 기인이 임하지 않습니다. 진토와 술토는 개강의 저소이기 때문에 천을기인이 속하지 않는 특이점이 있습니다. 명리에서 기인을 활용하는 방법은 까다롭지 않습니다. 연주 또는 월주에 있다면 부모와 형제의 덕이 있고, 시주에 있다면 자식의 덕이 있다라고 볼수 있습니다. 특히 기인성과 개강성이 사주에 있다면 성격이 활발하고 사회적으로 인정받고 존경받는다고 합니다. 그만큼 개강의 강인하지만 드센 부분을 이 천을기인이 부드러운 강자로 만들어주기에 그럴 것입니다. 천을기인은 선대의 복이 내려와 그 복이 현재 나에게 가장 강력하게 미칠 수 있고, 혹은 전생에 본인이 쌓아놓은 복이 기인성을 통해서 항상 수호천사처럼 자신을 지켜줄 수도 있습니다. 이 기인들이 사실은 각자 본인들한테 수호천사 역할을 하고 있는 것이라고 할수 있겠죠. 우리가 이제 기인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많은 사람들의 운명을 봐주고, 인생 상담을 해주고, 또 살을 풀어주고 하는 일을 하다 보면 사람의 운명 속에는 복과 업이 공존한다는 사실을 알수 있습니다. 대부분은 살을 잔뜩 타고 나고 운명의 굴레에 꼼짝없이 갇혀 오도가도 못하는 경우들입니다. 한 가지 안타까운 것은 앞서 설명드렸던 이 많은 기인은 분명 복을 타고 난 것일 텐데, 실상은 이 기인의 복을 제대로 찾아먹지 못하는 것에 있습니다. 기인 또한 살 중에서 형충파해가 있다면 기인의 복과 덕은 반감되거나 나오지 않을 수 있다고 설명드렸습니다. 그만큼 복을 찾아먹을 수 있는 것보다 살을 피할 수 없는 운명적 요소가 더 크기 때문이겠죠. 상담을 하다 보면 인사신 사명살이나 축술미 사명살이나 추고살, 자유파살 등의 무서운 살들이 2중, 3중으로 있음에도 불구하고 발금을 잃지 않고 잘 살아가는 사람들이 분명히 있습니다. 이런 사람들을 잘 살펴보면 앞서 배웠던 기인의 도움을 아주 많이 받고 있는 사람들이라고 할수 있겠죠. 그러면 이 사람들은 어떤 면이 이 무서운 살을 피하고 기인의 도움을 받을 수 있었나를 잘 살펴보면 딱한 가지밖에 없습니다. 마음 자세입니다. 우리가 마음, 심보가 올바를 때 기인의 도움을 받을 수 있음을 알수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은 타인을 위해 이타심을 내며 살아간다고 이야기합니다. 자신은 많이 베풀고 살고 있음에도 왜 현실은 이렇게 힘든지를 호소하는 사람 또한 많습니다. 베푸는 삶 속에도 자신의 욕망의 잣대를 태워가며 상대를 위해 베푼다면 그것은 허사입니다. 베품이라면 자신의 욕심은 일체 들어가지 않아야 한다는 이야기가 되겠죠. 불교에서 무주상 보시를 강조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다라고 할수 있습니다. 상대에게 도움을 줄때이 도움이 나중에 나에게 더큰 도움이 될 것이라는 막연한 욕심과 계산이 들어가지 않아야 합니다. 아무런 대가 없이 먼저 베풀어 잠자고 숨어 있는 기인의 도움을 끄집어 내셔야 합니다. 기인이 있다고 다 도움을 받는 것이 아니라 그에 걸맞는 마음과 행이 따라야 하는 것을 위 사례를 통해 알수 있습니다. 내가 다른 사람에게 먼저 기인이 되어 주십시오. 그럼 더큰 복을 가져다 주는 기인이 찾아오게 되는 것이 세상의 순리이고 이치임을 잘 이해하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우리에게 너무 큰 복을 주는 기인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감사합니다.